자기 전엔 인간의 무의식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입니다.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올바른 암시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말하면서 무의식을 바꿔보세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인생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내 분야에서 더 멋있게 잘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인생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내 분야에서 더 멋있게 잘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인생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내 분야에서 더 멋있게 잘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나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수용한다. 나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수용한다. 나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수용한다. 돈은 타인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낼 수 있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돈은 타인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낼 수 있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돈은 타인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낼 수 있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인생은 오직 스승이 있는 자만이 주인공이 된다. 인생은 오직 스승이 있는 자만이 주인공이 된다. 인생은 오직 스승이 있는 자만이 주인공이 된다. 나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외부 조건까지 바꿀 수 있다. 나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외부 조건까지 바꿀 수 있다. 나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외부 조건까지 바꿀 수 있다. 내가 간절하게 끊임없이 생생하게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내가 간절하게 끊임없이 생생하게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내가 간절하게 끊임없이 생생하게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캐릭터를 만든다.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캐릭터를 만든다.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캐릭터를 만든다.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을 가진다.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을 가진다.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을 가진다.
나는 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용에게 이로움이 되는가를 고민한다. 나는 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용에게 이로움이 되는가를 고민한다. 나는 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용에게 이로움이 되는가를 고민한다. 독서는 재화 창출의 기술이다. 독서는 재화 창출의 기술이다. 독서는 재화 창출의 기술이다. 나는 힘든 일을 할 때마다 유전자가 온이 되는 상상을 한다. 나는 힘든 일을 할 때마다 유전자가 온이 되는 상상을 한다. 나는 힘든 일을 할 때마다 유전자가 온이 되는 상상을 한다. 나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한다. 나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한다. 나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한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 성공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한다. 나는 언제나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다. 나는 언제나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다. 나는 언제나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운이 좋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운이 좋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운이 좋다. 나는 모든 것을 해내는 능력이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해내는 능력이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해내는 능력이 있다. 나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